와.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네. 에민 씨가 말이죠. 그 녹화 전에 사실 저 대기실에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정말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평소 일반 사람들과 틀리게 행동을 하세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아침 식사 준비할 때 이렇게 하면 정말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에민 씨는 말이죠. 후라이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아니. 저기. 아, 후라이다! 어, 없어졌어! 아니, 지금 거기 없어요. 사실 그 계란 후라이는 10일에 한 5일 정도 실패하고 한 5일 정도만 먹는 날인데 오늘은 못 먹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못 먹는 날이지만. 자, 하지만 우리 에민이가 러시아에서 정말 그 사과 같은 그 디저트는 좀 잘 챙겨 먹어요. 자, 사과도. 네. 아, 이렇게. 예. 잠깐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과도 많이 먹잖아요. 소식합니다.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 다 버리고. 그럼요. 다 버리고 이만큼만. 아니,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 주고 아, 본인은 조금만 해. 먹을 만큼만 이렇게 덜어서. 다른 식구들이 다 먹으면 되니까. 아니, 또 잡복을 보인 사람은 네. 가만히 있어 사과 굴러온다. 인심이 좋아요. 우리 에민이가. 우리 에민이. 원래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약속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이분은 도장을 특이하게 찍으십니다. 발도장을 찍으세요. 도장 한번 예. 잘 찍으신 다음에 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평범하게 찍지 않습니다. 저기서 눈 맞다고요? 이러고 도장을 찍게 돼요. 그게요? 설마!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에민 씨가 변기에서 엔터테인먼트 1호 연습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에민 씨가 먼저 저희 기획사에서 최초 연예인이라고 좀 통역 좀 해주세요. 지금 기분 좋으신지 한번 네, 직접 저랑 지금 계약됐다고, 계약했다고. Я очень рад, что я был вашим нотариусом в этом важном деле. 네. 같이 계약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 네. 여러분, 뼈 댄스 보고 싶어요, 뼈 댄스? 뼈 댄스? 네. Gotta get 그렇죠. 얘네들 말 안 들어요. 어떻게 이 뼈를 자유자재로 자기 원하는 만큼 다리 움직일 수 있는지. 이 могу как бы подвигать любым костям. 네.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한 결과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언제 제가 운동을 시작했는지 아까 그 6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5살 때부터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아. 예, 그럼 5살 때 어떻게 요가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двум двоюродным братьям. 이복 형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유연하시대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기네스북에 계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분. 가족분 중에? 네네. 그분이 지금의 스승님이시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동영상을 5살 때 보시고 그때부터 생각하시고 시작하셨죠. 근데 동작 하나하나가 진짜 보통 내공이 아닌데 이제 어떤 수련을 해야 저렇게 유연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здоровья я как бы закаляюсь очень много часто. 요가 외에도 가라테나 무술, 유도 등등 다양한 운동을 하셔서 각각 다양한 근육을 가지신다고.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그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걸 같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새로운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림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 림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 주인공께서 네. 탈골 림보라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80 갑니다, 80. 고개가 들어갑니다. 아우, 아직. 바지도 벗어. 그냥. 탈력.